여러분이 진술실에서 용의자와 마주 앉아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어떤 말을 꺼내야 할까요? 1번, 살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2번, 가장 나쁜 기억은 무엇입니까? 두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2번입니다. 즐거웠던 거, 좋았던 걸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가장 나쁜 기억을 물어보면 갑자기 상대방 말문이 트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질문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고문 같은 물리적 협박 때문에? 왜일까요? 아, 결백한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한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심리가 아니에요. 강압 때문도 아니고요. 강압이 없어도 거짓 자백을 한다고요?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채 이런저런 추궁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지 모르는 복잡한 상황이 닥치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고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게 나라고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자백했다가 처벌받으면요? 설마. 법정에 가면 밝혀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깨닫지 못하고. 진술실 안에서는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닥치게 될 형벌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죠. 설사 그것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라고 해도.